안녕하세요. 파워토익 베이직 마스터하기 권현미 강사입니다. 오늘 벌써 이제 11강으로 쓰셨는데요. 네. 너무 깊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또 제가 탄력을 받아서 좀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드렸죠? 한번 열심히 한번 오늘도 달려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대명사 들어가겠습니다. 자, 대명사는요,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부정 대명사, 여러 가지 대명사. 사실은 요 파트는요, 수일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복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오늘은 쉽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한번 해봅시다. 뭐, 쉽게 갈것 같다는 예상이 들곤 있지만, 자, 한번, 자, 잘 따라와 보세요, 오늘도요. 대명사는요, 일단은 수일치하고 격의일치, 인칭일치, 이게 가장 대명사의 기본입니다. 보통은 인칭 대명사가 주로 시험에 나오는데요. 다른 다양한 대명사들의 특별한 용법들. 이것도 정리가 잘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관계 대명사 이하의 주어 자리에 주격이 온다는 게왜 어렵냐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생략시키고 보통 블랭크를 만들어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엔 여러분들이 접속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착각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는 뒤에 나오는 동사가 동사명사 다 되는 표현을 놓고서 소유격으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로 살짝 바꿔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겠고요. 틀리지 않은 게 중요하고요. 사형식 동사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사형식 동사 다음에는 목적격만 오는 게 아니라 소유격도 올 수가 있죠. 사형식이 삼형식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자, 자칫 잘못하면 틀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관용적인 표현, 해석상 푸는 문제는 매우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 이걸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칭 대명사는요, 일단 제가 공부를 다 끝난 다음에 필살기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공부하기 전에 먼저 이거 살펴보고, 그 다음 내용을 거꾸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I나 me나 me, mine 이런 게 보기로 출제가 되면요, 격을 먼저 따지세요. 그 다음에 I하고 my는 주어 자리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인지 나의 것인지 이건 해석으로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라면요. me만 되는 건 아니라요. mine과 myself. 그러니까는 소유 대명사와 제기 대명사가 다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오늘 구별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인지 나의 것인지 또는 주어와 동격인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데 자, 한번 오늘 이제 밟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기 대명사가 답이 되는 경우는 주어 자리에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자리에는 된다. 자, 이런 것들을 오늘 다 배울 겁니다. 자, 그리고요. 명사 앞에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지만 사형식 동사. 아까 제가 그랬죠. 사형식은 삼형식, 사형식이 다 되기 때문에 소유격이 될 수도 있고 목적격 다음에 명사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명사가 두 개가 나오니까요. 그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보통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해석해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인칭 대명사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라는 포인트가 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중 소유격에 어부 다음에 목적격이 아니라 어우 소유 대명사. 이게 매우 또 어려운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자 차근차근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자, 인칭 대명사의 격변화 표를 보시겠는데요. 뭐다 아시는 것들이고 지금 제가 표시해 둔 거는 소유격과요, 소유 대명사가 같아요, 얘는요. 여러분들이 항상 얘를 소유격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얘는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소유격하고 목적격이 같아요. 그래서 얘를 목적격으로만 생각하지 맙시다. 그리고, it 같은 경우에는, it라고 하셔야지, apostrophe s 하는 게 아니고요. 소유 대명사는 없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셀프를 붙일 때, 누구누구 자신이라고 할 때, 단수는 셀프지만 복수는 어떻게? 셀브즈로 들어간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인칭 대명사는 뭐라고요? 수의 일치, 격의 일치, 인칭의 일치. 아셨죠, 여러분들? 네, 요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그게 포지션에 따라서 어떤 격이냐, 수에 따라서 어떤 수를 써야 되느냐. 요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소유 대명사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소유 대명사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 요게 이제 소유 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의 히팅 시스템은 매우 유사하다. 뭐와? 나의 히팅 테스트인가? 근데 반복을 하는 거를 영어는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mine, 내 거랑 유사하다. 이렇게 표현할 때 소유 대명사가 탁 등장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사 다음에는 목적격만 되는 게 아니라 소유 대명사도 답이 될수 있겠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소유격 플러스 명사는 명사를 생략할 수 없어요. 근데 소유격 다음에 이렇게 온 명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온은 어떻게 될수 있어요, 여러분들? 소유격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명사를 어떻게 할수 있어요? 이때 이 명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반복이 된다거나 생략해도 되는 상황이 온다면 생략이 가능하다.
그리고요, 이게 도치가 될수 있어요. 어떻게 도치가 될수 있냐면, 명사 어부 소유격 on으로 도치가 될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제 사업이 있어요. 제 자신의 사업이 있습니다. My own, 뭐라고 하죠?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냥 얘를 빼도 되는데, 굳이 뭐 써서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요, 도치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도치시키냐면, 명사를 먼저 써줘요. 비즈니스 오브 블랭크. 근데 여기다 뭐 난리를 치는 거죠. 목적격을 쓸 거야, 소유 뭐 대명사를 쓸 거야, 뭐를 쓸 거야, 난리를 치는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자, 소유격 온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이 온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겠죠? 비즈니스 오브 마이 온. 요렇게 답이야. 그래서 누구누구 자신의 명사, 내 자신의 사업. 해석은 요렇게 하시는 겁니다. 누구누구 자신의 명사. 그 다음에 이중 소유격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표현 없죠. 그 영어 문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지나가다가 제 친구 한 명을 만났습니다.의 표현으로 my friend 이런 표현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관사와 소유격은 함께는 못 쓰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이중 소유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사를 써주고 명사, 어부, 이 자리에 소유대명사. 아, 이거 한번 바꿔볼까요?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요? friend. of blank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여기 뭐가 들어가요? 자, mine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내 친구들 중에서 한 명,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내 친구들 중에서 한 명. 그래서 지금 of 다음에 요 표현하고요. of 다음에 요 표현은요. 해석상으로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1번 문제는 굉장히 쉬웠죠? 에어라인 명사 앞에 무슨 자리? 형용사 자리. 그래서 여기는 형용사나 또는 소유격. 소유격 플러스 명사 또는 관사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죠. 지시사 이런 거, 디스나 댓 이런 것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될 만한 건 요거밖에 없었네요. 그 다음 여기는 무조건 미가 아니라요. 이게 내 동료들 중에서 한명 이렇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요게 답이야. 이게 이중 소유격이죠. 자, 3번도요. 우리 고객들 중에서 한명 이렇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요렇게, 그죠? 네, ours가 돼야 되는 거고요. 자, 그녀 자신의 사업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미즈 누가누가 그녀 자신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her own business. 이 own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강조한 표현이다. 얘를 도치가 될 수도 있다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셀프가 답이 되는 경우는요, 거의 뭐 매달 나와요. 매달 나오는데, 자, 재기용법이라는 게 있고요. 강조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목적어 자리가 나왔어요.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가 나오면, 이때 목적격을 쓸 거야, 제기대명사를 쓸 거야가 참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소유대명사를 쓸 거야 이런 게잘 나오는데 목적격만 답이 되는 게 아니라요. 제기용법을 하는 제기대명사 또는 소유대명사도 답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떨 때 그런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맞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저는 말이죠. 누가 누가 목적어가 자 딜리전트하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목적어가 딜리전트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주어랑 자 미가요 동일인물이죠. 이 동일인물일 때는 미를 목적어를 쓸수 없어요. 뭘 쓰셔야 돼요? 나는 내 자신이 부지런하다라는 거 알았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셀프를 쓸때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재기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셀프가 답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문 한번 볼까요? 저는 말이죠. 누가 누가 부지런하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주어랑 동일인물이 아니라 그라고 표현했죠. 자, 힘셀프는 왜안 돼요? 얘는 주어랑 똑같은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똑같은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힘셀프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힘이 답이 돼야 돼요. 얘는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이해 되시는 거죠? 자, 재기용법은 목적어 자리에 오는 건데 목적어 자리에는 반드시 주어랑 동격이 돼야 된다라는 걸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강조용법도 매우 중요한데요. 강조용법은 주어나 목적어 보호를 강조할 때 우리가 강조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강조용법 토익시험에 나오는 거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1번 자리하고 2번 자리. 그러니까 주어 동사 사이와 문장 맨 끝에 이제 나오는 자리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니까, 미스터 킴이요. 공항에서 우리를 데려갈 겁니다. 여기서 누가요? 그가요. 이렇게 강조가 됐죠? 미스터 킴은요. 공항에서 우리를 데려갈 겁니다. 이렇게 강조가 되기도 합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네. 그다음에 관용적인 표현은 이제 암기를 하셔야 돼요. By oneself, alone, on one's own.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네, 이게 홀로라는 뜻으로요. 그리고 요거는 금방 배웠던 표현이죠?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목적어가 뭐뭐를 차지하다. 네.
그러니까 oneself가 뭐뭐를 차지하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목적어를 차지하는 걸로요. 자, 그다음 for oneself 혼자이므로 in itself는 이 전치사 문제가 시험에 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of itself는 시험에 출제가 되진 않았지만 저절로라는 뜻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관용적인 표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암기하시고요. 잘 나와요. 자, 넘어갈까요? 이제 풀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of 다음에는요, 뭐가 들어가, 아까 그한 문제를 빼놨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걸 풀었는 줄 알고 넘어갔는데, 자, 마지막 문제가요, 이게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난이도가 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이게 제기용법이고 강조용법이 관용적인 표현인 거 알았어요. 그죠? 그런데 학생들이, 배웠던 거 나왔네. 주어랑 똑같아. 그러면 얘가 답이야.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는 문법적으로는 괜찮지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해석상 맞지 않았어요. 해석상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녀 자신을 완성할 수는 없어요. 로봇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녀가 하던 일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hers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는 거죠? 예, 요거 하나를, 중요한 거 하나를 놓고 갈 뻔했네요. 자, 요거 건지시고요. 펍키즈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of 다음에 목적격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자, 지금 보니까요. 몇몇의 직원들이 이제 리타이어를 하기로 결정했고요. 은퇴하기로 결정했고요. 자,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근데 누구의 사업이죠? 그들 자신의 사업이죠. 누구누구 자신의 사업. 자, 그래서 이거다. 명사 of, 소유격 on이다. 누구누구 자신의 사업. 이렇게 가는 거고, 이것도요. 나오코라는 애가 그녀의 보고서를 끝내야 했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자, 주어가 이제 요거였으니까요. by herself, 그죠? 또는 alone, 또는 on, her, on, 이런 식으로, 그죠?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최고 난이도 문제.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win으로, 그죠? win의 과거죠? win이 사형식으로 나올 거라는 건 많이 생각을 못 했어요. 자,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회사가 말이죠?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얻도록 해주었어요. 근데 그 주어하고 이 목적어 자리에 올게 똑같은 동일 어그 인물 어 동일한 것이었기 때문에 셀프가 답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회사가요 도네이트 했대요. 상당한 뭐를요? 수익의 일부를요 도네이트함으로써 많은 팬들을 그 자신에게 얻도록 해주었다. 이렇게 매우 어려웠던 문제고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얘는 문법적으로 틀렸죠. 그죠? 소유격 다음에 명사인데 소유격 다음에 its fans 이런 표현 안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답을 이렇게 이거 둘 중에서 동일 인물이 나왔으니까 얘가 답이나 얘를 계속 풀 수가 있겠네요. 관계대명사 이하의 주어 자리도 고난이도 문제인데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보통 어떻게 돼요?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주어를 써야 돼요. 이 주어 자리는 주격을 씁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데요. 동사는 항상 능동태가 돼야 돼요. 수동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 이것은 책상입니다. 제가 어제 샀던 책상입니다. 이것도 얘를 꾸며주는 이제 관계사절인데요. 목적격은 이렇게 생략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뒤에 I, bought 이렇게 동사, 주어 동사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야 돼요. 자, 이 문제가 매우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제가 당신이 받았던, 지난주에 받았던 다큐먼트가 있어요. 이게 주어죠? 그 다음에 얘가 동사입니다. 그것이 토픽을 요약하고 있대요. 어떤 토픽이에요? 어떤 토픽. 얘를 다시 꾸며줘야 되는 형용사절이에요. 매우 어렵죠, 여러분들. 예, 구조 분석을 잘 하셨던 분들만 아마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예요. 왜냐하면 플랜은 명사, 동사가 같기 때문에 이거를 대부분 비번으로 답을 해요.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될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신함 위치가 생략됐다라고 보고 여기가 뭐다? 주어가 들어가야 된다. 내가 토론할 계획이었던 토픽들을 요약하고 있더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문제였죠. 매우 어렵죠. 이런 거를 잘할 수 있다면 이제 고수가 되시는 겁니다. 예. 구조 분석 잘 해보시고요. 이것도 고수가 되는 길인데, 사형식 동사 다음에는 명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형식은 사명식으로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유격 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목적격 명사인지 소유격 명사인지는 해석을 해서 푸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이 되면 목적격, 뭐뭐의라고 해석이 되면 소유격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자, 필수 사용 동사 금방 win이라는 걸 공부했었죠? 자, 이거 시험에 모두 나왔던 표현들이니까 암기를 들어가시고요. 자, 기부는 사용식 대표 동사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얘하고 얘가 다될수 있어요. 근데 당신의 평화로운 마음을 줄 것이다가 아니라 서비스가 당신에게 평화로운 마음을 주게 될 거다. 만족스럽게 할 거다라는 뜻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답을 A번으로 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지시단은 여러분들 그 수일치 편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하고 that은 지시 형용사로요, 그죠? 뒤에 명사를 꾸며줄 때 수일치가 돼야 된다. 그때 수일치는 살짝 배웠죠? 그리고 뒤에가 뭐 복수 명사면 this나 도즈를 써야 된다. 근데요, this하고 that의 차이점이 뭐였어요? 기억나시나요? this하고 that의 차이점은 자, 지시 형용사로서의 쓰임은 똑같다. 하지만 앞에 나온 단어를 받을 때, 한 문장에서 되풀이되는 말을 받을 때는 this를 쓰지 못한다. this도 역시 못 쓴다. 뭐를 쓴다? 대신한 도주를 쓴다. 그래서 that of, does of 이런 표현이 생기는 거죠. 자, 지금 볼까요? 예문을요. The temperature of Korea is higher than that of New York 이라 나왔어요. 한국의 온도가 뉴욕의 온도보다 더 높습니다. 그럴 때 여기 온도가 한번더 나와야 되죠. 근데 영어 문장 반복 회피거든요. 특정한 거 받는 게 아니라 단순히 반복되는, 되풀이되는 말을 받을 때는 this가 아니라 뭐를 써야 된다? that을 써야 돼요. 그래서 보통 of를 달고 오기 때문에 that of, does of 이렇게 암기 들어가시고요. 받는 명사가 이렇게 단수면은 that으로 받고, 받는 명사가 복수면은 이제 도즈로 받는 거죠. decision이 여기서 복수였으니까 여기서는 자, 다른 사람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해서 답을 이제 도주로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도주가요. 형용사 구, 절 이런 거에 수식을 받았을 때 불특정 다수의 의미가 생긴다. 여기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가르쳐드렸던 게 인칭 대명사는 형용사 구나 절의 수식을 받지 못한다. 인칭 대명사는 이 자리에 올수 없다. 이런 거 있었죠? 이 자리에 오는 거는 부정 대명사들이었어요. 뭐 anyone이라든지 끝에가 one으로 끝난다거나 sing으로 끝난다거나 body로 끝나는 건 괜찮다. 그래서 여기서 도주랑 가장 유사한 표현이 anyone이다. anyone. 뭐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누구나. 그 포지션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레주메를 보내야 된다. 인사부서로. 그런 내용이었는데 anyone하고 도주의 차이점이 있다면 anyone은 무슨 취급을 해라? 단수 취급을 한다. 그죠? 대명사는 수일치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일치를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은 되게 쉽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건데 어려운 학생들이 있다면 수일치를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세요. 아셨죠? 자, 도주는 복수 취급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가 차이가 있었어요. 그럼 이 문제는 풀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ABCD가 자, 까먹기 전에 합시다. 접속사와 접속사가 아닌 보기가 섞여 있어요. 접속사와 그렇지 않은 보기가 섞여 있으면 먼저 뭐 하시라 그랬어요? 일주일동의 원칙을 따진다. 그 다음에 자, 한번 이렇게 들어가 봅시다. 일주일동의 원칙 따져요. 예, 동사가 하나 나왔죠? 그래요. 동사가 여기 두개 나왔네요. 그죠? 예, 1번 동사, 2번 동사라고 쓰세요.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 접속사가 이미 벌써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무슨 자리가 들어가야 돼요? 접속사가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럼 얘는 아니에요. 얘하고 얘하고는 해석은 비슷했습니다. 그죠? 누구든지 누구나란 뜻으로 들어갔지만 A번은 답이 될수 없어요. 그럼 B하고 C가 여기 올수 있는데요. 인칭대명사는 오도는 거 아시죠? 인칭대명사는 형용사구나 절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니고요. 이두 개가 이제 세미나에 참석 원하는 사람은 올수 있다라고 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요. anyone과 도즈의 차이점은 anyone은 단수 취급, 도즈는 복수 취급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want는 복수 동사잖아요.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의 수일치는 선행사랑 시키는 거잖아요. 답을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대명사의 기본은 수일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일치랑 연결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어요. 네. 자, 부정대명사도 수일치 편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one, another 뭐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요. 기억이 나실 거고요. 자, 이것도 수일치 편 한번 자, 리마인드 좀 해주세요. 자, 포인트만 정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부정대명사가 만약에 보기 중에 이런 게 나온다면 이렇게 해석해서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뜻을 확인해야지 풀리는 경우가 있고 숫자 범위가 정해져요. 예를 들어서 두 개가 있어. 그러면 하나는 내 거, 하나는 네 거야. 그 다음에 세 개가 있어. 그러면 하나는 내 거, 또 다른 하나는 뭐, 누구 거, 마지막 하나는 누구 거. 이렇게 정해지는 표현 있잖아요. 그래서 끝에 남는 것은 the other나 복수라면 the others가 된다라는 거. 그죠?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 다음에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의미로 하나와 비교하는 건 another고, other하고, some하고 비교하는 건 others였고, 뭐 그런 거 있었죠? 예,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수일치에 관한 거, other는 형용사밖에 안 돼요. 명사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됐을 때 얘는 가산 복수, 불가산 단수, another는 가산 단수 이렇게 써야 되는 포인트가 있었죠?
이치하더하고 on another는 서로서로란 뜻으로 명사기 때문에 주어 자리 올것 같은데 주어 자리나 이런 데안 되고요. 명사 수식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오로지 타동사 목적어 뒤나 타동사 목적어 자리나 전치사 목적어 자리에 올 수가 있어요. 라고 공부했죠. 자, 수일치에서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빈칸이 주어인 경우 항상 동사와 먼저 수일치를 하시고요. 얘네들은 단수 동사, 얘네들은 복수 동사를 써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7번. others와 the others는 절대 명사를 꾸며줄 수 없어요. 그죠? 형용사 역할을 못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바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주어 자리예요. 그러면 주어 자리는 동사랑 수일치. 그래서 B가 답이다. 그죠? 자, keep in touch with 연락을 하다. 직원들이 서로서로 연락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이제 서로서로 연락을 해야 된다. 얘는 왜못 오냐면 나머지 하나예요. 전체 범위가 있으셔야 돼요. 얘는요. 세 개가 남았다. 네개 중에서 세 개를 언급했어요. 그럼 몇 개가 남은 거죠? 하나가 남은 거죠? 이렇게 어떤 범위 내에서 하나가 남았어요. 이렇게 할때 the other 쓰는 거고요. another는 one하고 비교해가지고 하나는 어떻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떻다.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올수 없습니다. 그래서 A하고 D는 고르지 마세요. 자, 요게 서로서로인데요. 둘 사이에서는 요걸 쓰시고요. 셋 이상이 된다면은 one, another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아,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셋 이상이죠? 네, 그래서 서로서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 가지 대명사로 넘어가서요. 여러 가지 대명사 중에서 원하고 is은 배운 적이 있나요, 없나요? 배운 것 같기도 한데, 자, 잘 들어보세요. 원하고 원은 부정대명사고 is은 그것이란 뜻으로 특정한 걸 받는 겁니다. 특정한 게 뭐냐? 제가 만약에 펜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펜을 사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특정한 펜이 아니라 그냥 펜이라는 걸 산다는 얘기죠. 그냥 종류만 같을 뿐이지 특정한 펜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셨어요? 그냥 종류만 같은 거예요. 같은 종류를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펜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다시 찾았어요. 여기서는 뭐예요? 내가 잃어버렸던 그 펜을 찾았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그 펜, 특정한 펜이 되는 거네요. 자,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그럼 it을 원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어요. 원 앞에 더를 붙이면은 바꿀 수 있습니다. 더는 붙으면 그 명사가 특정해져요. 데스크는 책상이지만 더 데스크는 그 책상이잖아요. 그래서 더가 붙으면 그 명사가 특정해집니다. 그래서 더 원이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13번 문제 풀어볼게요. 게스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를 얻기를 원하는 게스트들이 있는데요. 그 게스트들이 이제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지도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얘는 명사 자리에 올수 없다라고 했고 얘는 소유격이니까 안 되겠죠? 둘 중에 답이 있다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A번으로 답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A번은 절대 답이 될수 없죠. 특정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 데스크에 지도를 놓고 갔는데 그걸 다시 찾으러 왔어요. 이게 아니죠. 뭐 청주 시내에 지도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서울 지도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죠. 그 도시의 지도는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지도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C번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어플러스 명사는 원으로 받는다. 이걸 연결하시면 좋겠고요. 내가 어제 놔두고 갔던 그것을 다시 찾으러 왔어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특정한 거고 이건 특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이걸 이제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요. 이것도 수일체에서 배웠던 건데요. 명사 of the 명사. 이게 뭐라고요? 부분 대명사. 이렇게 배웠던 거죠. 자, 여기에 전체 중에 일부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여기에 뭐 더가 있어야 돼요. 소유격이 있어야 돼요. 지시의 형사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of를 붙일 수가 없어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하게 배웠는데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주시고요. 요거를 다시 한번 문제를,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얘네들이 주어 자리에 나오면 단수 취급을 해야 돼. 얘네들이 주어 자리에 나오면 복수를 취급해야 돼. 얘네들은 가산 복수가 나오면 복수 동사를 써주고, 그 다음 불가산 단수가 나오면 단수 동사를 쓰는 거야. 이렇게 주어 동사 수일치해서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자, 보십시다. 우리가 필살기. every하고 entire, whole, no. 이런 것들은요, of the 명사 앞에, blank 자리에 올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의미는 비슷하지만, 이런 것들은 돼요. 이렇게 배웠죠? 예, 수일치에서 다 배웠던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단어와 그 뒤에 명사의 관계를 따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머치가 나왔다. 그러면 가산은 안 되죠. 여기는 뭐가 돼야 돼요? 불가산만 가능하다. 매우 중요한 표현이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이 뒤에 복수명사만 가능했죠. 특히 요걸 조심하시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네 개를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 the most는 틀렸어요. 왜냐하면 the라는 거는 한정사 앞에는 못 와요. of, the 명사 이렇게는 올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틀렸거나 아니면 무슨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최상급. 회용사 부사의 최상급. 그래서 요 명사 앞에 여기에는 올 수가 없어요. 올수 없고요. almost는 부사예요. 거의 뭐뭐라는 부사이기 때문에 여기 올수 없어요. 얘네 두개 중에서 답인데 둘다뭐 대부분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지만 자, most 명사가 오면 most 이렇게 명사가 오면 얘가 회용사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most of는 전체 중에 일부를 그죠? 부분 대명사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명사가 왔는데 더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여기 올수 없습니다. most of 명사라는 표현은 이 세상에 없는 표현. 그죠?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예외가 있죠. 어떤 예외가 있냐면 우리 수일치에서도 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all, half, both. 자, 이런 경우에는 뒤에가 뭐가 가능하다? of를 생략하고 the 명사가 가능하다. 요거를 생략 이렇게 살짝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정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외까지 정리해드렸어요. 요거 올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15번 최고 난이도 문제인데요. 자, 이게 왜 어렵냐면요. 자, 일단 요 자리에 못 오는 거. 이거 안 된다 했는데, 그죠? of 앞에 요거 안 된다 그랬어요. every도 안 된다 그랬는데, 얘는 사실 되잖아요. 그죠? 얘는 사실 되는데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non of 다음에는요. 자, non of라는 게 있고요. any of라는 게 있어요. 이거 수일치에서 예외라고 배웠는데요. 요거 다음에 가산 명사가 나와요. 가산 복수 명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뭐가 된다? 복수 동사도 가능하고 단수 동사도 가능해. 원래는 복수 동사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얘는 단수 동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10번은요. 무조건 복수 동사만 나와야 돼요. 둘 다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B하고 C 중에서 자, 수일치가 이제 얘가 맞았다. 그리고 해석상도 얘가 맞아요. 자,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It is difficult to select one of two candidates. 두 명의 후보자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특별히 어떤 경우에? 특별히 어떨 때 어렵습니까? 그둘 중에 하나가 완전하게 더 우월하지도 않고 더 열등하지도 않아요. 다른 한 사람보다 더 우월하지도 않고 열등하지도 않아요. 이게 뭐죠? 비슷해요. 이렇게 실력이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부정의 자, 의미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상으로도 B가 답이죠. 워밍업 문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좀 문제 수가 많은데요. 빠르게 풀수 있지 않을까요? 대명사는 제가 쉽게 갈수 있다고 얘기했죠? 자, 포지션. 타동사 다음에 일단 목적어 자리인데 조심해라. 목적격만 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올수 있다. 그죠? 목적격만 오는 게 아니라 소유격, 소유 대명사. 그다음에 셀프. 그죠? 제기되면서 올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요게 힌트죠. 여러분들이 as라는 건 자격이기 때문에 얘랑 무슨 격이 돼야 돼요? 동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적으로 놓았다, 위치시켰다, 무엇을, 목적어를 무엇으로? 자, 최고의 냉장고로 선보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를요? 우리의 냉장고를 프리미어 리프리지레이터. 자, 최고의 냉장고로 선보였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좀 어렵죠? 예, 어렵지만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자, 범위가 두 개라고. 두개 중에 하나가, 내가 샀던 두개 중에 하나가 딸 거래요. 딸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남았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라고 하나요? The other예요? The other's예요? 디아 들어가는 것이고요. 수일치도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척하면 척이죠,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얘가 데디아를 알게 되었대요. 그가 뭐할수 없어요?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없어요. 어떻게요? 자, 어떻게요? 그가 혼자서는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없어요. 자,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어요. 그리고 문장 맨 끝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부사 자리, 이런 자리에 by를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강조용법. 그가 혼자서는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자, 같은 말이 뭐가 있었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언론이라는 게 있었고요. 자, on, once. 자, on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his on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4번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동사 유형편에서 notify는 뒤에 뭐가 나온다? 사람이 나온다. 사람 목적어에게 뭔가 소식을 전달해주다라고 할때 전치사는 of나 about을 쓰고 자, 지금처럼 명사절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 매우 중요한 그런 동사죠. 그래서 요거는 그나마 좀 쉽게 풀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당신의 연락 정보를 좀 남겨주세요. 왜요? 뭐뭐 하기 위해서 그들이 당신에게 그 제품이 언제 가능한지를 가능할 때 당신에게 뭘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목적격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5번 같은 경우에도요. 제출을 하래요. 근데 여기가 주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얘가 답이 아니에요. 동격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Submit themselves. 그들 자신을 제출할 순 없잖아요. 그죠? 앞에 보니까 요게 나왔어요. 그죠? 영수증에 대한 카피본을 만들어라는 얘기는 Make copy는 복사하다라는 뜻이에요. 복사를 해두어라. 그리고 그것들을 폰 넘버랑 같이 제출을 해라. 왜요? Reimbursement 매우 중요한 단어죠. 변제나 환급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주어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특정한 그것들, 얘를 받아서 그것들을 제출해줘라. 됨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as가 나왔죠, 여러분들. as가 나오고 여기 greatest motivation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최상급의 표현이거든요. 최상급 앞에는 더만 될까요? 아니에요. 최상급 앞에는 소유격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답을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요. 소유격 플러스 명사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미스터 알리오라는 사람은 말하고 있더라. 그의 사랑이요. 애완동물에 대한 그의 사랑. 뭐뭐로서 가장 큰 동기부여로서 뭐에 대한 뭘 만들었대요, 얘가요? 비영리 구호 단체를 만들었대요.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그의 그런 가장 큰 동기로서 이렇게 그의 사랑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자, 7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조적으로 해석 안 하고도 핸들 타동사죠. 목적어죠. 그럼 나올 거다 나왔어요. 그럼 여기는 부사 자리. 그러면 나올 거다 나온 떨거지 자리에 명사를 써라. 애밖에 없어요. 애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용법? 강조용법. 강조용법입니다. 자, 그래서 당신이 대디아를 분명히 해주세요. 어떤 문제들을 직접 슈퍼바이저에 얘기해야 돼요. 자, 그걸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말고요. 자, 8번으로 가서요. 이것도 척하면 척이죠. 타동사 목적어 나왔어요. 그럼 무슨 자리? 부사 자리. 근데 이 부사 자리에다 뭘 쓰래? 명사를 쓰라는 거지. 그러면 제기대명사인데, 자, 여기에는요, 강조 용법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 보호를 강조하는데, 여기서 CEO 자신이 이런,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답을 요렇게, 단수니까 요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해야 되겠고요. 인칭이 일치 안 됐어요, 얘는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힘셀프가 없다. 그러면 헛셀프 될까요? 안 될까요? 얘도 가능하다. 얘도 가능하다. CEO는 남자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자, 넘어갈까요, 여러분들? 9번으로. 자, 9번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동명사의 의미사항에 주어 소유격 뭐 이렇게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요. 자, 이게 후치수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뭐다? 장기 기획을 얘기하는 거다. 항상 비동사 다음에 명사는 주어랑 무슨 관계가 돼요? 동격 관계가 됨을 알아두세요. 주격보호가 명사가 오면 동격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고려사항이 바로 장기 기획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그럼 사람들의 의미로 수식을 받지 못하는 거. 이게 ing, 여러분들. ing나 pp. 또는 관계사절. 제가 수일치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의 수식을 절대 못 받아요. 인칭대명사는요. 인칭대명사는 그래서 무조건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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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답을 이렇게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여기에 도즈가 들어가도 좋겠죠? 자,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뭐 에브리원 같은 게 있어도 답이 될수 있겠는데 주로 이두 개가 시험에 나와요. 자, 10번으로 가서요. 레스토랑을 방문했을 때, 자, 간부들이 레스토랑을 방문했을 때, 자, 누가 서브를 받았다. 지금 종속절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무슨 자리? 주어 자리. 주어 자리는 주격을 써라. 뭐, 쉬웠죠? 자, 그 대신에 시하고 뒤 중에서 해석을 해봐서 그들이 그런 건지, 그들의 것이 그런 건지를 항상 해석으로 확인 사살까지는 해주셔야 좋겠죠? 그들이 서비스를 받은 거겠죠? 네. 자, 11번으로 가서요. 이것도요. 회사가 말이죠. 그 디렉터들에게 이제 지불을 해주고 있대요. 돈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에 대한 돈을 지불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외에 리임버스도 환급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페이 사람, 리임버스 사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겠죠. 얘를 받아서 어떻게 그들에게 그들 자신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죠? 네, 디렉터들에게 환급을 해주는 거죠. 비용에 대한.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얘를 꾸며주는 거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미팅에 참석한 것에 발생된, 그죠?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자, 12번 가보겠습니다. 자, 12번은요, 뭘까요? 여러분들 비동사가 나왔어요. 근데 ABCD 보기 구성이 명사를 고르래요. 그러면 주어랑 무슨 격이다? 동격이다.
주어랑 무슨 격이다? 동격이다.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게 주어죠. 그죠? 프라이즈가 주어예요. 그래서 3일짜리 휴가의 그런 상이요. 3일짜리 휴가라는 그 상이 있어요. 그 상이 뭐의 것이 될 거다? 너의 것이 될 거다. 너의 상이 될 거다. 근데 프라이즈를 한번 반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your prize가 아니라 그냥 yours 이렇게 한 거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with라는 거는 뭘 가지고 있다. 뭐 어떤 수단 방법을 가지고 또는 뭐뭐 함께라는 뜻이죠. 그래서 유효한 그 사진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요 패서러티를 이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접속사는 지우시고요. 자, this는 요런 자리에 모두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수식을 받으면서 불특정 다수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는 도즈. 없으면 anyone. 그죠? 차이가 있다면 도즈는 복수, anyone은 단수. 그죠? 자, 그 다음에 놀랍지 않습니다. 대디아란 사실이요. 자, 그 책임이요. 매니저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나올 거 다 나왔는데 여기는 무슨 자리? 부사 자리. 그러면 무슨 용법? 강조용법. 그래서 매니저 그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목적어를 강조한 용법으로 들어갔네요. 자, 되셨죠? 네. 자, 마지막 15, 16, 17번 남았습니다. 이제 고지가 보이네요, 여러분들. 자, 조금 더 힘을 내보세요. 자, 고객들은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돈을 기꺼이 내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요, 여러분들? 어떤 제품과 서비스요? 자, 세이브 해준대요. 시간을요. 잘 좀 어렵네요. 그죠? 자, 세이브 해주는데요. 여기가 무슨, 여기가 세이브라는 건 사용식이 잘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어떻게 해준다? 세이브, 절약시켜준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어. 커스터머들에게 세이브 시켜주는 거죠. 자, 근데 말이죠. 예, 여기서 죄송합니다. 비번으로 답을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는데요. 이 전체 문장에 주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관계사전의 주어는 얘가 맞아요. 프로덕트와 서비스가 맞지만 전체 문장의 주어가 얘가 이렇게 나온 경우에는 얘는 어차피 수식어절이란 말이죠. 수식어절이기 때문에 이 주어를 이렇게 동격이 된다면 얘도 어떻게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셀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조금 제가 잘못 봤네요. 그냥 그들 자신에게 절약시켜주는 그런 서비스죠. 되시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관계사절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주어랑 똑같으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네. 그런 문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 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요 문제 좀 어려웠는데요. 가맹 업계에서는 가맹점들이 로얄티를 줘요. 페어런트 컴퍼니에게 로얄티를 줘요. 뭐에 대한 대가로? 권리에 대한 대가로. 그러니까 뭘 팔아요? 제품과 서비스를 파는데 많은 학생들이 답을 A번으로 했을 건데 A번은 답이 아니에요. 해석상 푸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최고 난이도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로얄티를 페어런트 모회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롯데리아는 롯데리아의 모회사가 있겠죠. 피자헛은 피자헛의 그러니까 모회사가 있었을 겁니다. 로얄티를 주죠. 누구의 제품과 서비스를 파는 거죠? 모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모회사의 제품이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시는 거죠? 자, 이거 유사한 문제 아까 17번 풀어봤는데요. 매우 어려워요, 이게요. 구조를 잡기라는 게. 자, 참석자들이요. 자, 카피본을 리시브 받을 것입니다. 누군 케이트라는 사람의 페이퍼의 카피본을 받을 건데요. 점심 먹은 다음에 받는데요. 끝났어요, 문장이요. 근데 이 플랜이라는 게 동사도 되고 명사 되잖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걸 고르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게 명사 사용식 구조라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명사로 풀지 말고 동사로. 그러면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들어가는 요 구조가 무슨 구조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구조다. 그래서 내가 회의를 위해서 그런 프린트를 해놓을 계획이 있는 그런 페이퍼 카피를 받을 거다. 이렇게 들어가서 답을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서 주어가 답이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